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 엔돌핀 건강 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와우, 메리골드 너무 아름답고 예쁘죠? 와우, 제가 마리골드라고도 합니다. 금잔화라고도 하고요. 여러분, 꽃 구경 제대로 하시면서, 아, 정말 예쁘다. 정말 예쁘죠? 이게 눈 건강에 좋다고 구독자님이 그렇게 진작 얘기했는데 진작 사서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게 하도 여러 가지가 많아서 안 해먹었는데 좀 후회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효능이요. 엄청 좋아요. 여러 방송사에서 소개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메리골드 항암작용, 항균작용까지 한대네요. 와, 놀랬습니다. 제가 생방송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 나왔는데 베타카로틴도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 증강에 아주 도움이 되고요. 시금치 깻잎보다 4배 이상 많이 들어있대요. 루테인. 그래서 지아잔틴, 루테인 그런 것들이 4배 이상 더 많이 들어있어요. 시금치가 눈 건강에 좋다 그러는데 4배 이상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방송을 보신 분들 미리 눈이 건강해도 예방을 하시기 위해서 이거 꼭 사서 차를 드세요. 제가 지금 요즘에 먹고 있어요. 방송국에서 이거 선물로 주셨는데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 제가 출연을 했잖아요.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근데 물 맛도 참 좋더라고요. 차가. 차 맛이. 그래서 여러분들 드시면 너무 좋고요. 이게 이제 끓여서 먹는 방법인데 저는 뜨거운 물이 있으면 부어놔도 한 몇 분 있으면 이렇게 우러나요. 그래서 마시면 되는데요.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 손상을 막아줘서 노화 방지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플라보노이드와 트리테르펜 그 성분이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데요. 백혈구 세포에도 많이 도움을 준대요. 피부 미용에 좋고, 여러분 피부도 좋아지고 눈도 건강해지고 뇌 건강에도 아주 좋대요. 그러니까 안 먹을 이유가 없네요. 저 꽃잎을 저는 다 먹습니다. 먹어주면 좋대요. 근데 나는 이걸 꽃잎은 먹기 싫다 하면 걸러서 드시면 됩니다. 정말 지금 수시로 먹고 있는데 하루에 5잔 이상은 먹지 말래요. 근데 주의할 사항, 인부나 수유 중이신 분들은 마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섭취를 해도, 너무 많이 마셔도 안 좋아요. 무엇이든지 많이 드시면 안 좋습니다. 아우, 꽃 너무 이쁘다. 저도 이거 이제 꽃 사가지고 키울 거예요.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차 끓이는 법을 소개한 것을 제가 보고 적었어요. 팬에 면보를 깔고 그 위에 꽃잎을 펼쳐서 올린 후에 불을 켜서 손을 가까이 대가지고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면 불을 바로 꺼야 된대요. 왜냐하면 빨리 타버리니까, 꽃잎이 얇고 하니까. 섞어주면서 이제 이렇게 식혀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열기만 살짝 한 다음에 바로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렇게 이제 차로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방송 오늘 아침에 출연한 거 잠시 보겠습니다. 이 눈 건강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함께 조금씩 잘라서 넣었어요. 왜냐하면 올릴 수가 없어요. 제가 TV에 나온 거 카메라로 촬영을 잠깐씩 한 거예요. 뒷산에 가가지고 운동도 하고 스마일송도 하고. 왜 그러냐면은요, 눈 건강에 저 초록색을 많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네, 저렇게 초록색을 많이 보시고 산에 가서 둘레길 걷기 운동하시고, 높은 데 다니는 건 안 좋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에르골드 차도 마시고 정말 근데 그 음식에도 저거를 뿌려서 먹으면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뿌려가지고 샐러드 할 때 얹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저 꽃잎을 저기다가 메리골드 올리브 있잖아요. 메리골드 오일 그거하고 이제 발사믹 식초하고 제가 뿌려서 먹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토마토에는 치즈 하얀 거. 저건 저기 피디님이 사오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방송에 저 나오는 프로에 나온 건데 황밤변성 제가 컴퓨터를 너무너무 유튜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눈이 너무 피곤하고 안 좋아요. 그래서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작년에 수술을 했는데도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검사를 또 다시 가서 해봤더니 황반변성 초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방송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눈이 여러분 이 컴퓨터 일을 하는 사람 진짜 눈에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글씨 쓰는 게 컴퓨터 이렇게 글씨 쓰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나는 일을 하면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 정말 문제야. 글씨 쓰는 걸 안 하고 읽기만 하는 것도 더 나은데 가급적이면 글씨를 안 써야 돼요. 근데 또 글씨를 이제 한 번씩 써야 하는 데는 써야 되니까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열심히 봐주고 시청자님들이 구독을 눌러서 제 건강을 이렇게 전하려고 눈이 다 망가져가면서도 하는데 열심히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평생 무료인데 좀 눌러주셔요 여러분. 제가 유튜버라고 눈이 다 망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키워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에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좀 밀어주세요.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유튜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맨날 공부하고 내가 이제 효능 같은 거 다 여기저기 찾아서 다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쁘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눈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먹어야겠어요. 지금 요즘에 먹고 있는데 루테인 먹고 있는데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루테인 효과 없어. 먹은 지 지금 한참 됐는데 소용없어. 여러분 눈 건강 관리 잘하시고 온몸이 건강해야죠. 저렇게 웃으면서 사시고 다른 데는 다 좋았는데 눈이 그렇게 이제 너무 이제 제가 일을 눈으로 쓰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부탁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